Your reading guide, 곽뉴. 우리 친구들, 어서 오세요. 친구들, do you know how to cook? 요리할 줄 알아요? 그렇다면, what kind of a food can you cook? 어떤 종류의 음식을 요리할 줄 아나요? 어? 라면? 김치찌개? 그렇구나. 선생님은요, I'm not a good cook. 요리를 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I want to learn how to cook. 요리하는 거를 배우고 싶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친구도 엄마한테서 요리 만드는 방법, 썰고 굽고 그런 거를 배운다고 하는데요. 어떤 요리를 만드는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따라가 볼까요? Here we go! Take a look at this. 와, 친구가 요리사목장도 복장을 하고 와, 맛있겠다 하는 표정으로 요리를 하고 있네요. Today's title is The Great Cook. 멋진 요리사라는 뜻이네요. 자, 어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reat Cook. My mommy is a great cook. 우리 엄마는 멋진 요리사예요. Is a great cook. 정말 직업적으로 요리사라는 뜻도 되겠지만 영어 표현에서는 무엇을 잘한다고 할 때 My mom is a great cook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 요리를 정말 잘해요 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정말 노래를 잘한다고 한다면 I am a great singer. 내 직업이 가수가 아니더라도 a great singer 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답니다. She teaches me how to cook. She teaches me. 엄마가 나에게 가르쳐 줘요. How to cook. 요리하는 방법을. 우리 친구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How to 뭐뭐 하다 라는 동사를 넣어주면 동사하는 방법이라는 뜻이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책 읽는 방법을 배우고 있죠? 따라서 어떻게 책을 읽는지, 책 읽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How to read, How to read 라고 할 수 있고요. 글 쓰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How to write, How to write 라고 하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수영, 수영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How to swim 이라고 하면 되겠죠? She teaches me how to cook. 엄마가 나에게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Everything we make is yummy. Everything we make,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은 is yummy, 맛있어요. 친구 표정을 보니까 정말 yummy, yummy, 오, 맛있어 라고 하고 있네요. Everything we make,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 이 표현도 조금 활용을 해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하면 Everything we need, Everything we need. 우리가 할 줄 아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Everything we do, Everything we do 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Everything we make 라고 하면 되겠죠? We make my favorite dish. We make, 우리는 만들어요. My favorite, 내가 제일 좋아하는 dish, 요리를. Dish는 접시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요리라는 표현으로 쓰였네요. 자,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뭘까요? 우리 친구들, What's your favorite dish?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뭐예요? My favorite dish is curry.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카레, 카레라이스인데 What's your favorite dish?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뭘까? 아, 여기 나왔네요. It is spaghetti with meatballs.
미트볼을 넣은 스파게티, 스파게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I can eat it every day. I can eat it. 그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어요. Every day. 매일. 매일 먹을 수 있을 만큼 좋아한답니다. We also make a pizza. We also. 우리는 또한 make a pizza. 피자를 만들어요. Our pizza is the best. 우리가 만든 우리의 피자는 the best. 최고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윙크를 하면서 the best 하고 엄지를 들고 있어요. Mommy teaches me how to cook. 처음에 나왔던 표현 다시 한번 나왔네요. Mommy teaches me. 엄마가 나에게 알려줘요. How to cook. 요리하는 방법을. I love to learn how to cook. I love. 난 정말 좋아요. To learn. 배우는 거를. How to cook. 요리 배우는 걸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Today, I am the chef of the house. Today, 오늘 I am the chef, 내가 요리사예요. Of the house, 우리 집에, 이 집에 요리사예요. 오늘은 내가 요리사. 나는 그런 광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영어로 하면 되겠죠? Today, I am the chef. I am the chef. I will cook for my mommy and daddy. I will cook. 난 요리할 거예요. For 누굴 위해서 할 거냐면 My mommy and daddy. 우리 엄마랑 아빠를 위해서 I will cook. 요리할 거예요. 친구가 엄마 아빠 위해서 어떤 요리를 하는 걸까? 와, salad, spaghetti with meatballs. 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려나? What should I make? 뭘 만들어야 할까? I will cook something great. 뭔가 최고의 요리를 만들 거야. Something great. 최고의 것. 멋진 걸 만들 거야. I know what I'm going to make. 와, I know. 알겠다. What I'm going to make. 내가 뭘 만들어야 할지, 만들어야 할 걸 알겠대요. 그건 바로, 따단! I will make hamburgers! 햄버거 만들 거야! 와, 우리 친구의 엄마, 아빠가 정말 좋아할 것 같죠? Daddy loves hamburgers! 아빠는 정말 좋아하세요, 햄버거를! 와, 친구가 만든 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되게 행복해한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친구가 또 이번에는 I will also bake cookies for my mommy. Bake는 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ake cookies, 쿠키를 구워요. For my mommy, 우리 엄마를 위해서. 자, 엄마를 위해서 어떤 쿠키를 굽냐고 그림을 한번 봤더니 star-shaped cookie. 와, 별 모양의 쿠키를 만드는 중입니다. Cookies are my mommy's favorite.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Cookies are, 쿠키는요, my mommy's favorite.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Wow, she looks happy.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시죠? I want to keep learning how to cook. I want to. 하고 싶어요. Keep learning. 자, 여기도 조금 특별한 표현이 나왔는데요. Keep,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keep learning 하면은 계속해서 learn, 배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노래하다 라고 한다면 keep singing. 계속해서 책을 읽는다고 한다면 keep reading. 이렇게 되겠죠?
keep learning how to cook.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계속해서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잠깐요. 여기를 보니까 마침표가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여기서 문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이어서 하는지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딴! 아! And become a wonderful chef. 그리고 멋진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come a wonderful chef. 멋진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 이야기 속 주인공 친구처럼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요리해보는 건 어때요?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함께 우리 요리해볼까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 말 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Let's cook for my mommy and daddy. Bye bye.